신명기 14장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You may eat any animal that has a split hoof divided in two and that chews the cud. 그러니까 족이 갈라져 있는 다리 나뉘어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그러니까 대새김질, 손은 이렇게 대새김질을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새김질 하는 모든 짐승들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사슴이나 노루, 꽃사슴 고기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마켓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7절,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However, of those that chew the cud or that have a split hoof completely divided, you may not eat the camel, the rabbit, or the coney. Although they chew the cud, they do not have a split hoof. They are ceremonially unclean for you.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음식들은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부정한 것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The pig is also unclean, although it has a split hoof. It does not chew the cud. You are not to eat their meat or touch their carcasses.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지지도 말고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후로 이제는 부정한 고기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9절,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Of all the creatures living in the water, you may eat any that has fins and scales. 그래서 비늘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정한 깨끗한 그 피쉬들, 물에 사는 그 피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만, 반드시 이런 것들만 먹도록 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만 먹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니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But anything that does not have fins and scales, you may not eat, for you it is unclean.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핀이 없다거나 지느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스케일 비늘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없다거나 둘다 없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해주신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서 먹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정한 것들, 깨끗한 것들만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건강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 따라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